고양시는 2035년 고양 기본도시계획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진대학교 최주영 교수의 주제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서경대학교 김인하 교수,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 고양시의회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 시민단체인 고양시민회 최태봉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2035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35년까지 목표 인구 130만 명으로 계획된 2035년 고양 도시기본계획안은 화합과 교류의 첨단 미래도시 고양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시의 공간 구상을 2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주재자와 토론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개됐습니다. 500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해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와 일자리 중심의 개발 문제 등 고양시의 미래 발전에 대해 질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양시의 도시 기본 계획은 공공이 홀로 만들 수 없으며 도시의 주인인 108만 고양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주신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도시 기본 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고양시는 이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소리 TV 구예슬입니다.